중국에서 이 갓골문 20자를 20자입니다. 이 갓골문 20자를 20자를 풀이하는 사람에게 500억 원을 포상한다고 공포한 이 갓골문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 갓골문의 뜻을 풀어보면, 참고로 이것은 천부경 갓골문입니다. 일시 무시 일. 이것이 천부경의 갓골문이 참고가 됩니다. 여기 보면 천부경의 갓골문의 이 시자, 비로소 시자, 시작한다는 뜻의 이 시자와 여기 있는 이 갓골문이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이 뜻은 한반도 중앙에 휴전선 38선에 이지러진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 한반도 중앙에 이제 휴전선에서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는데, 그 아리랑 동산에서 하는 여기 아리랑 동산 한반도 휴전선에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이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천부경이나 또 다른 갓골문에 이렇게 증거 자료로다가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알려주는, 이 역사가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리하여 그 증거로다가 쓰게끔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 갓골문 20자를 풀어보면,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이 이렇게 별 모양이죠. 그래서 이별 모양이 땅에 묻히고 일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많은 많이 많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것은 화살표입니다. 이것이 화살표죠. 이것이 격암남사고위원회에서 이 도형을 궁궁을을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궁은 활이죠. 화살표. 그래서 이 화살표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은 화살촉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화살촉 모양의 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화살표 모양의 궁을 뜻하는 것이고, 이곳은 하늘 용 임금. 모형이 용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이 도형을 나타내면서, 용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육각형이 들어있죠. 이렇게 육각형이 나오고,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이 도형과 얼마나 닮았는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용 임금, 하늘을 나르는 배. 이것은 배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배는 비행기, UFO죠. 이렇게 배 모양을 그리고, 배 모양에다가 위에는 빛이 발산되는 것을 나타내고, 밑에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마치 UFO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UFO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을 나르는 배, UFO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배, UFO를 타시는 분이
38선의 절구, 밭에 오신, 이곳은 절구입니다. 이렇게. 위에 부분은 여기 절구, 이건 절구땡이죠. 이렇게. 절구땡이가 이렇게 가운데가 짤록하게 이렇게 생겼죠. 절구땡이. 절구밭에 오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절구밭은 바로 이, 예, 초평도를 뜻하는 것이죠. 초평도가 마치 절구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초평도가 성배입니다. 잔처럼 생겼죠. 잔 밑바닥, 잔이 위에, 기울어진 찻잔. 바로 성배입니다. 성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성배가 없다고 해서 성배를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성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배는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초평도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성배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 각골문은 바로 이 절구 안에 절곡댕이가 있고, 그 아리랑 동산 부지, 밭, 태전이죠. 태전. 큰 밭에서 이제 하시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골문 그림은 요것은 임금제자의 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신데 하늘 임금의 역사에 참여함은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통과를 했죠. 이렇게 예, 화살표가 이 임금제자 여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임금의 역사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함은 여기에 똑같이 생긴 이 화살표가 위로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 임금의 역사에 참여함은 하늘로 오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늘 임금의 이 역사,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예, 하늘로 오름인 것입니다. 예. 이것은 예. 요 그림은 이 한글 복자를 쓴 겁니다. 복자. 한글 복자 비읍자에다가 이렇게 내려긋고 옆으로다가 가로획을 긋고 기역자가 이렇게 있죠. 한글 복자를 그린 것입니다. 한글 복자. 그리고 예, 이렇게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죠. 엎드릴 복. 예, 사람이 있고 개가 있다. 강아지가 있죠. 개. 바로 예, 복자. 복제 강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복제 강아지. 예, 현재 예, 동물을 복제를 하죠. 동물의 세포만 있으면은 예,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예, 강아지를 복제를 하고 또 예, 양을 복제하고 송아지를 복제를 하죠. 그렇게 복제를 합니다. 복제하는 실험을 생각해 보아라. 이게 실험 도구입니다. 이렇게. 비커도 있고 여기 예, 실험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비커 요거는 잣대가 기역 잣대가 되고 요것은 뭐 스포이드시로다가 되어 있겠죠. 이것은 예, 이렇게 실험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 강아지 실험을 생각해 보라. 지금 현재 예, 이 영생의 방법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복제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다고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낳으신, 예, 라엘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보면, 예, 모든 생명체에 DNA가 있는데, 그 DNA만 있으면 다시 복제를 해서 다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복제를 통해서 사람도 영생을 할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골문을 보면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사살표가 하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위에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궁이 오름을 막느냐. 이 역사, 이제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하는 데 있어 이제 방해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막습니다. 이제 이 아리랑 동산이 성공을 하면은 인류는 이제 하늘에 이르는 낙원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또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노동 문제 또 이렇게 인종 문제 모든 또 이제 나라 간의 전쟁 문제 이런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제 평화적으로다가 해결하고 낙원 세상을 오직 행복, 즐거움만 있는 낙원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하늘로 오르는 역사. 이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이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막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승의 궁입니다. 이게 앞 밑에 10승이 있죠. 이제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9승입니다. 9수까지 다 찾고 이제 10승의 역사입니다. 10승의 역사는 이제 하늘의 역사로서 하늘에서 직접 오셔서 펼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무한의 심벌, 이 삼각형 무한의 심벌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하늘의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각골문의 뜻은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각골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곳은 두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여긴 밧전자가 있죠. 두 사람이 이제 38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판문점 큰 밭해전에서 이제 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구원의 역사에 판문점, 이것도 판문점이죠.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이 있고, 판문점에 그 공동 경비구역이 있죠. 판문점의 공동 경비구역에서, 그곳은 이지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지러져 있는 그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지러진 휴전선의 임금의 추순날에 임금은 추순날의 낮 임금이다. 이 38선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여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이 임금은 추순날의 낮 임금입니다. 여기 낮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역사를 방해하고 이 역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오는 낙원 세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지구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낙원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낙원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추수의 역사입니다. 이 각골문 그림은 이 노인이 앉아서
놀이를 하는 노인의 흔들 의자입니다. 노인의 요람이죠. 그렇습니다. 노인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어서 요람에 앉아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 날개를 달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이 늙고 죽음이 없는 이것은 안이불자 안이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이불자에다가 이렇게 가로로다가 안이불자는 이제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 늙어 죽음이 없는 손발 들어 손도 들고 발도 들고 손도 들었죠. 똑같이 손발 들어 하늘 만세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늙어 죽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감격에 손발 들어서 하늘 만세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요 모형은 이 그림은 여기에 이렇게 H자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장인공을 이은 것입니다. 장인공자를 이은 것이죠. 장인공자가 이렇게 됩니다. 장인공자는 DNA 이중나선을 한 토막 자르면은 장인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자, DNA 설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DNA 지구상의 모든 DNA, 생명체의 DNA를 설계하신 분이 이제 한반도 중간에, 중간 38선에 이지러진 곳에 오셔서 우주의 무한성, 이것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모형입니다. 천부경에서도 이 우주의 무한성의 뜻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밑으로 향하고 화살표가 두 개가 있죠. 궁궁입니다. 이렇게 궁궁.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밑으로 향하고 궁궁 삼각형 화살표와 같은 뜻이죠. 이거 싸을 적자. 천부경에서 이것이 싸을 적자인데 이 싸을 적자에서 이 삼각형 화살표와 같은 뜻이다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삼각형을 두 개를 쌓으면은 바로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무한의 심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 무한히 살아있는 DNA가 되는 한반도 중앙 이지러진 곳에 이제 우주의 무한성,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있죠.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 이 갈래의 때에 어디로 갈래? 이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에 과연 어디로 갈래? 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래차가 있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역사가 근본의 진리의 길로 가는, 근본의 길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오슈로 한 분이 오셔서, 이 역사를 펼치니, 아리랑 동산, 38선, 한반도 38선 에서 펼치는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랑 동산을 나타내는 증거 자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복희도 여화도가 있는데 이 복희 여화도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별무리가 6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있고 이것은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은 라엘이 창조주 엘로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도형입니다. 이 도형은 아주 고대로부터 인류의 유적으로다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유적을 보면은 이 도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이 모형은 바로 아리랑 동산 모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모양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별무리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또 불교에서는 쌍미륵불이 온다고 되어 있고, 또 대순진리교 증산상제님 종파에서는 진인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서신사명, 수보사명을 걸고 있습니다. 서신사명은 프랑스에서 온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수보사명은 광대머리를 하고 온다는 뜻으로, 한반도, 한국에서 낳은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용선,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설립주죠.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